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훈 철학원장 역술가 보훈입니다. 오늘은 사주 중에서 망신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망신살은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망신살은 세상을 탕진하고 건강을 잃는 상황을 암시하며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불화와 같은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사주학에서 망신살은 주로 이성관계 등에서 생기는 흉한 살뿐만 아니라 사업관계, 금전거래, 문서상의 불이익, 명예 실추 등을 암시합니다. 비밀이 폭로되어 망신을 당할 수도 있으며 육친과의 이별수나 건강문제, 구설수, 재정적 손실 등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요. 이 망신살은 12운성 중 걸록에 해당되며 망신살의 구체적인 구성을 살펴보면 생일이 해묘미 생인 돼지띠, 토끼띠, 양띠는 인에 해당이 되고 인호술생인 호랑이띠, 말띠, 개띠는 사에 해당이 되며 사육축생인 뱀띠, 닭띠, 소띠는 신에 해당이 되며 신자진생인 원숭이띠, 쥐띠, 용띠는 해에 해당이 됩니다. 이는 인신사해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각자의 사주에 따라 조금씩 다른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망신살이 있는 사람들은 매력적인 애모와 사람들을 매혹하는 능력이 대단히 강합니다. 이러한 매력을 잘 활용하면은 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재물운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만 이 매력이 때로는 예상치 못하는 부정적인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부정적인 측면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망신살은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기회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가끔씩 아우 망신살 뻗쳤어 이런 말 하잖아요. 이럴 때에는 대부분 제가 보면은 어떨 때 망신살이 들어오냐, 이 망신살은 재물하고 같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 망신살은 애정운하고 같이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돈을 쫓을 때 특히 애정운을 이끌어갈 때에 이 망신살을 끌어들이게 되면 한마디로 쪽팔리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좀 더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